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청 정보통신과에 근무 중인 황선호입니다. 저희 송파구청은 서울 내 1위 인구를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교육, 삶의 질적인 면에서 서울 1위를 지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청에서는 연초에 AI 및 4차 산업을 위해 관내 선도 방향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 공공기관에서 RPA 로봇 직원을 도입하여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사내 조사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일부 부서의 니즈를 RPA로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타 부서에서 관내에 위치한 삼성 SDS와 공사 활동으로 협업 중이었고 삼성 SDS에도 RPA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시범 도입으로 브리티 RPA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업무입니다. 감사 부서에서 월별로 민원의 유형별, 각종 분류별로 발생, 주의, 건수 등을 파악하여 월간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민원은 서울시 홈페이지, 각종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있고 그 중요도 및 유형별로 유의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두 명의 담당자가 다른 일과 병행하며 3일에 걸쳐 내용을 수집, 분류, 집계 처리하는 업무로 담당자의 중요한 민원에 응대 기간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도중에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는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도출된 분류별 결과 건수로 양식에 알맞게 보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 날마다 건수 집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 처리하다 보면 당연히 건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담당자의 업무적 판단으로 집계 숫자를 맞추게 되어 업무상 고충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브리티 RPA로 수집, 분류, 집계 처리의 과정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작업 후 메일로 결과를 발송하여 아침에 담당자가 출근 시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고 기존의 여러 날에 걸쳐 집계 처리로 날마다 차이 나는 집계 계산의 오류를 방지하고 매일 처리하여 담당자가 상황 파악 및 업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RPA를 사용하고 있는 현업 담당자는 매월 말 바쁜 민원 응대와 집계 작업을 병행하는 것에 많은 부하가 걸렸는데 자동화되어 너무 도움이 되고 총 8시간 걸리던 보고서 작성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매일 달라지는 집계로 정확한 매뉴얼을 말하기 어려웠는데 업무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처리할 수 없는 일, 가령 프린터 토너 정보, 자동 수집 등의 업무를 RPA를 통해 수집하고 있어 RPA가 실제 내 업무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타 부서 확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타 부서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